자, 오늘은 2019년도 네, 세계선수권대회 아, 종목별 결승 팀틀 네,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여서정 선수 네, 경기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몬 바일스 선수 이 대회에 네, 5관왕을 한 선수죠. 이제 1차 시기 네, 굉장히 그 뛰어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 도마 짚을 때 밀어내는 그 힘도 참 대단한 선수고요. 그래서 참 비거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자, 청페이 선수가 개발했던 그 기술을 띄웠습니다. 1차 시기. 자, 유르첸코 뛰면서 도마 짚을 때 반 비틀고 네, 한 바퀴 반 비틀어서 내리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만들어낸 청페이 선수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은 네, 뛰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몬 바일스 선수입니다. 아직 이 선수 공식 은퇴를 안 했어요. 자, 그 수행도 점수가 9.33. 9.33이면 굉장히 예, 완성도가 높다는 예, 그런 점수죠. 자, 2차 시기나 다른 뛰기를 해야 되겠죠. 이 대회 개인종합 우승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나르 뛰기를 했습니다. 네, 루마니아 시모나 아마나르 선수가 처음 네, 개발한 뛰기고 이제 두 바퀴 반 비틀어서 내리는 거예요. 자, 유르첸코 거의 뭐 완벽한 거의 한 반발짝 정도 네, 움직이긴 했지만 거의 뭐 완벽하다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안 움직였죠. 네.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선수가 뭐 얼마나 본인이 만족한 네, 수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보통 비틀어 내리게 할 때 저 가운데 선에 떨어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왼쪽이나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또 어쩌다 보면 그 바깥선을 빠져나가는 선수도 있어요. 그럼 감점이 되겠죠. 자, 2차 시기 점수가 좋습니다. 네, 현재 1위죠.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자랑 네, 여서정 선수죠. 네, 작년 도쿄에서 여자 체조 처음으로 이제 팀틀에서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의 여서정 선수. 자, 1차 시기는 본인의 예, 이름을 딴 기술이에요. 아, 자, 여기서는 주저앉았지만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뛰기고 네, 도쿄에서는 그래도 착지를 제대로 했었어요. 네, 이 경기는 2019년도 네, 월드 세계선수권대회. 자, 이 선수 이제 처음에 이제 유르첸코 뛰기가 아니라 핸드스프링으로 가는 거, 네, 아, 좀 약간 높이가 네,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기술을 네, 뛰었는데 좀 아쉬워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네, 여서정 선수 이후에 뭐 이윤서 선수라든가 신소리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 체조 좀 미래가 굉장히 좀 밝다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1차 시기는 조금 네, 점수가 안 좋았죠. 2차 시기는 좀 난이도가 낮은 네, 1차 시기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뛰기
유르첸코의 이제 더블 트위스트. 네, 유르첸코 뛰기. 네. 아, 상당히 좋았어요. 이 뛰기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뛰기고, 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가 지금 훨씬 좋았고, 네, 내리기도 무난했죠. 한 발짝 뒤로 약간 예, 밀리긴 했지만, 예, 공중 자세도 참 다리 안 벌어지고 깨끗하고, 네, 좋았습니다. 하지만 1차 시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높이가 상당히 좋죠. 자, 지금 점수 기다리고 있는데, 자, 시몬 바일스 선수하고 다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시몬 바일스 선수도 거의 지금 뭐 은퇴를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뭐 현 4위로 나오지만 최종 5위에 예, 기록하는 여서정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